공무원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길가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남자의 푸른 셔츠 위로 붉은 피가 흥건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겁이 난 나는 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욕을 내뱉고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미친놈, 뭐가 있다는 거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피 흘리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를 보지 못했다. 부상자가 어디 있다는 거죠? 결국 난 허위 신고자로 몰려 경찰서에 가야 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괜히 긴장이 됐다.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아! 화장실 문을 연 그 순간 나는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다. 한 남자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비명 소리를 들은 한 경찰관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경찰관은 분명 천장에 목을 맨 채 죽어있는 그 사람이었다. 당신은 방금 저기 화장실에서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봐도 분명 같은 사람이다.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말씀해보세요. 저기 못 보셨어요? 뭘요? 팀장님, 잠시만 여기로 와주십시오. 이분이 좀 이상합니다. 경찰관은 무전기로 팀장을 불렀다. 잠시 후 나타난 민우직이라는 팀장에게 내가 본 걸 설명했지만 그 역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친구,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경위서 쓰는 거 얼른 마무리하고 돌아가요. 다음 날, 학원에서도 어제 일을 계속 생각해봤지만 의문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혼란스러워하던 중 눈앞에 또 시체가 나타났다. 역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이 사람은... 그녀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 나는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이 들어 그녀를 예의주시했다. 일주일 뒤 그녀가 어두운 얼굴로 강의실을 뛰쳐나왔다. 나도 모르게 따라서 옥상을 향해 뛰어갔는데 난간에 발을 걸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저기요! 죽지 말아요! 제발요! 나는 재빨리 뛰어가 허리를 세게 끌어당겼고 하필이면 그녀 위에 올라탄 자세가 되어버렸다. 그때 뒤따라 올라온 경비원 아저씨가 소리쳤다. 야! 뭐야! 이런 변태 새끼를 봤나? 떨어져! 이번엔 치안으로 몰려 또다시 경찰에 연행되자 지난번에 봤던 민우직 팀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얌전하게 생긴 양반이 참... 저번에도 허위신고로 잡혀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억울한 마음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난 내가 본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혹시 노량진에서 죽은 사람 신고는 없었나요? 글쎄,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어야 말이지. 푸른 셔츠를 입었고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남자였어요. 그때 무언가 생각난 듯 민 팀장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묘한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혹시 다른 건 없어요? 또 미리 본 시체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화장실에서 본 경찰에 대해 설명하자 민 팀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 경찰 어제 화장실에서 목매단 채 발견됐어요. 아직 조사 중이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민 팀장은 나를 믿어주는 듯 했다. 잠시 후 민 팀장은 내가 구해준 여자를 데려왔다. 강소담 씨, 이분이 소담 씨를 구해준 남시보 씨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나는 소담 씨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다. 그녀는 왜 자신이 자살을 하려 했는지 말했다. 저는 택시 운전기사인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얼마 전 아버지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숨을 거두셨는데 증거가 없다고 수사가 종결되어 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옥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시보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제 손으로 잡을 거예요. 나에게 시체를 보는 능력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하라는 하늘의 뜻이었을까? 소담 씨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동작경찰서 강력 1팀 김범진 형사입니다. 남시보 씨가 저번에 시체를 봤다고 신고했었죠. 민 팀장님도 관련이 있어서
15씨가 도움을 줬으면 해요. 난데없이 전화를 건 그 형사는 푸른 셔츠의 남자 시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다. 다음날 처음 시체를 목격한 곳에서 그를 만났다. 사실 그날 현장이 잘 보존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본 걸 다시 떠올려봐요. 그걸 말해주면 됩니다. 눈을 감고 그날 본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마치 시체가 눈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천천히 시체를 들여다보니 주머니에 무언가 꽂혀있었다. 주머니에 종이가 있는데 편의점 택배 영수증 같아요. 어라? 이 주소는... 택배 영수증에는 지난번에 데려다준 소담씨의 집 주소가 적혀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나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화제를 돌렸다. 이 사건이 민 팀장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처에서 칼이 발견됐어요. 그 칼에서 민 팀장님 지문이 발견됐고요. 민 팀장님이 사람을 죽인 용의자라고? 김 형사는 추가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떠올려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김 형사와 헤어진 나는 곧바로 소담 씨를 찾아갔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택배를 받은 게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아직 뜯어보지 않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블랙박스가 들어있었다. 이거 아빠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같아요.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가 없어져서 범인을 밝히지 못했었거든요. 영상 속에는 술에 취한 승객이 소담 씨의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놀랍게도 그 승객은 바로 민우집 팀장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남시보씨,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낯익은 목소리, 민 팀장이었다. 난 그를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택시기사를 무참하게 폭행하는 영상을 봤어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누군가 나한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어요. 날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해요.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시체들, 블랙박스에 기록된 충격적인 영상과 민 팀장님의 이야기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저 앞 계단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곳이 보였다. 입고 있는 옷과 형체가 어딘가 익숙하다. 어지럽다. 아무래도 쓰러질 것만 같다.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나였다. 독자별점 9.92, 네이버 웹소설 베스트리그 탑5, 시체를 보는 사나이 1부, 더 비기닝.